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기억을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그 부활의 기쁨을 주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영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Because it's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참 소망이며 지혜와 능력이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께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 위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인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헛된 것이 될 것이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우리들에게 뜻깊은 그런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자리에 동행하고 나의 찬송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에 많은 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주셨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정에도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이양열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거룩한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불러주시는 애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을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주님의 날,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여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염려로 또는 의심하며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며 재성 가운데 옛 자아는 죽고 죽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며 부활이 소망으로 가득 채움받아서 하나님의 군병으로 세워져 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견디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구어 간다는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야만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게 주신 440 어린 사역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이 사용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할 때 가진 어려움과 두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찬 기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을 주시어서 부활이 복된 소식을 전하실 때 새 소망으로 뜨거워지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찬양팀, 방송팀, 예배팀 등 여러 부서에서 도우시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시온 연합 찬양대가 찬양해 주실 때 정성껏 준비하신 부활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연합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맞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귀중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이 내일부터 5월 20일 토요일까지 50일간 진행됩니다. 매일 새벽 온 성도님들이 시편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찬양과 말씀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440 윈도우 리더들 위한 포럼이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1,500명 이상의 라틴 아메리카의 지도자분들이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40 윈도우의 후원 테니스 대회가 다음 주일 3시 유저지 티넥에서 있게 됩니다. 최강호 안수지사님께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440 윈도우 스포츠 아카데미가 4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12주간 3학년, 7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구준혁 안수지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나리 강좌가 4월 14일 수요일 저녁 8시 유튜브로 또한 진행됩니다. 이대종 유수미 선교사님이 미디어 중독 누구의 문제라는 주제로 이제 첫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 투게더 싱싱싱 보이는 라디오 첫 방송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 방송은 이제 격주로 또 열리게 됩니다.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4월 15일 목요일에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창하는 찬양과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또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원활한 백신 보급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 발걸음에 맞추어서 이 강단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전 예배 예약 시스템이 간소화됩니다. 성전 예배 예약하신 분들께 이메일로 패스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패스만 보여주시면 되시고요. 이메일이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간단한 폼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안내위원회 지시에 따라 자석 팻말이 꽂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번호까지 알려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내위원회 지시에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내교구 김영 집사님의 가정에 지난 월요일 딸 이서가 태어났습니다. 소망교구 이청현 장로님 가정 또 믿음교구 김승환 집사님의 가정에 지난 수요일 손녀 하루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부 예배 후 농무부에서 지급하는 식료품을 식당 뒷문 주차장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17개의 목장에서 목장 예배를 줌으로 드리셨습니다. 이제 곧 대면 목장 예배도 열릴 것인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What a joy to be able to bring greetings to you friends at Promise Church on this occasion. I have such wonderful memories of the time spent there in ministry, and of course, the wonderful relationship with Pastor Nam Soo Kim. Actually, he and I have traveled the world together to share our mutual passion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When I first heard Pastor Nam Soo Kim's vision for the 414 movement, my heart said a big yes and amen. And we have seen how that vision has now grown into a worldwide movement. And all of us here at One Hope are thrilled to be a part of it. And I'm blessed that in spite of the challenges brought on by COVID, the passion to take God's word to all the children of the world has not slowed down. No. In Nam Soo Kim style, the work of God is actually accelerating. My prayers are with you and the Leadership Forum Initiative. Your thrust to rethink methodologies and refuel ideas, inspiration, and training is, I know, being led by the Holy Spirit. The children of the world are under a satanic attack through every means possible. Satan is out to destroy a generation. But we, however, are assured that he will not succeed, for he that is within us is greater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surpasses all other principalities and powers, and the Holy Spirit is committed to the challenge, God's word, every child. We are not, during this time of challenge, looking back. We are moving forward, understanding that what Satan meant for evil will be used by our God for greater outreach. Paul assures us in Romans 8:28 that all things are working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are called according to God's purpose. And we know God's purpose is that his message of everlasting love and salvation should be shared with every child on this planet. And all these things that Satan means for evil can be turned to fulfill God's plan. So let's join together to reach, rescue, root, and then release a new army of young believers as the now generation. Amen. Hallelujah. 오늘 새벽에 저는 뉴저지에 다녀왔습니다. 또 퀸즈에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뉴저지도 그렇고 퀸즈도 그렇고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나와 주셨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또 한 번 발휘하는 그런 뜻깊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닮습니다. 다음 달 초가 5월 초 어린이 주일인데 드디어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 가운데서 PKC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아이들로 구성된 PKC 아이들이 교회당으로 옵니다. 그 중에서도 5학년이 이제 최고 상급생이기 때문에 5학년들이 먼저 이제 예배당을 오게 되겠습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저는 최근에 어느 미국 목사님의 그 사순절 또 부활절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 앞부분에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아주 짧으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제 시작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베드로는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오시면 아멘 하시면 아주 주기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빌라도는 고민합니다. 공회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마치 목자 잃은 양떼처럼 어머니 마리아는 흐느껴 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주님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면서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님은 갈보리 언덕을 향해 오르십니다. 걸음마다 피는 흘러내리고 그의 육체는 지쳐서 자주 쓰러지고 그의 영혼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겨우 금요일입니다.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군인들이 주님의 양손에 대못을 치고 십자가에 박습니다. 주님의 양발에도 대못을 치고 십자가에 박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 없으신 주님을 다른 범죄자들 사이에 높이 세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잠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왕으로 오신 주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서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지 금요일일 뿐이며 주일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조차 버림받은 것처럼 혼자 외로이 죽음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을 구원해 줄 리는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오호라. 그러나 금요일입니다.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갑자기 빛을 잃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죽음의 권세는 승리했고 죄가 모든 것을 삼켰으며 사탄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로마 군인이 단단히 지키고 섰고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입니다. 그래봤자 금요일일 뿐입니다.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지난 40년간 샌디에고 갈보리 침례교회를 목회하신 락 리치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주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주님은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주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승리의 미소는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승리는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님은 무덤 속에서 사흘 누워 계셨습니다. 사실 주님의 능력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이시라면 주님은 하루 만에 다시 일어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늦어도 이틀 만에 일어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동안 꾹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3일 만에 주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사단에게는 통쾌한 패배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충격적인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비즈니스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묻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는 우리를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당황이 됩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려움 자체도 힘들지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3일만 잘 참아봐. 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지만 나도 무덤에서 3일을 기다렸단다. 3일만 꼭 참아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3일만 참고 기다리자.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아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그 아주 풋풋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격이 맞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왕입니다. 그것도 그냥 시시한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임금입니다. 아버지 다윗왕도 짓지 못한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켰던 이스라엘의 광개토왕과 같은 그런 임금입니다. 무역과 외교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서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인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젊은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자세히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시골에 살면서 겨우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여인입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피부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거무튀튀한 피부를 가진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흑인이 아니겠나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뭐 대단한 집안의 규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한술 더 떠서 왕의 청혼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자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꾸나.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내 얼굴을 좀 보여달라. 뿐만 아니라 내 목소리도 좀 듣고 싶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신랑은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너무 수줍어하고 있습니다. 왜? 격이 안 맞으니까. 아니 어떻게 왕이 나 같은 자에게 저런 사랑을 표현할까? 설마 무슨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너무 분에 넘치고 또 부담스러워서 감히 지금 쭈삣쭈삣하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참 예배당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어색하고 낯설고 한 번도 주일날 낮에 아침에 집에서 예배드린 적이 없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서서히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번 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거기 그대로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바위 틈에 숨어 있지 말고 이제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이 왔으니 이제는 내 얼굴을 좀 보여다오. 내 음성을 듣게 해다오. 마치 이것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예배 생활을 해오던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새 예배의 문을 서서히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1년 전 이맘때 기억나시나요?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T.S. 엘리어트의 시귀대로 뉴욕은 특별히 정말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혀를 찰 만큼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바로 도시였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왔는데요. 마땅히 모여야 할 교회들이 어느 교회도 모일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마저도 집에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21년 부활절을 우리가 새벽부터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셨으니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앞장 서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선교의 문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오늘 광고에 들으셨죠?
어떤 분들은 그냥 쑥 지나가셨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414 Window Sports Academy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퀸즈에서도 시작이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이거는 뉴저지에서 먼저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나경식 장로님이 그냥 코 올리게들 몇 사람 몇 명 데려다가 축구, 테니스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가 그렇게 극성을 부렸는데도 애들 그 몇 명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65명, 70명이 계속 모여서 합니다. 축구, 테니스, 그 다음에 태권도를 하는데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20명이 와있대요. 우리 애도 좀, 우리 애도 좀.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도 그 코치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보호와 후원 속에서 아이들이 꾸준하게 모였는데요. 한 명도 안 걸렸대요. 할렐루야. 참 이상하죠. 애들은 어른보다 이 면역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하는데도 한 명도 걸린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먼데 가서 하는 414이 막혀있지만 우리 가정의 아이들, 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또 우리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할 수 있는데 퀸즈에서 왜 못하랴? 그래서 이제 퀸즈에서 그동안 준비위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그 첫 스타트를 이번 토요일에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갈수록 창대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왕창 열어주시잖아요. 바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하여 밤 9시쯤에 끝나는데 매일 이렇게 3시간씩 온라인으로 414 Window 라틴 아메리카 선교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전 세계로 확대하기가 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 분들에게만 오픈을 했습니다. 어제 현재 중남미 22개국에서 1,500명이 넘는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선교 리더들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 금, 이틀 동안은 오프닝입니다. 훌륭한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격려의 말씀과 또 방향 제시를 해 주시고 그것이 끝나면 한 달 동안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그룹으로 이분들이 1,500명이 나누어져서 이제 그 일을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도시에서, 우리 나라에서 잘 할 수 있을까를 워크샵으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 금요 예배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그분들의 그 포럼에 우리가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그분들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예의 정말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그 1,500명, 2,000명에 가까운 중남미 지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듣고 그분들도 같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의 통성기도는 세계적인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거 아시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도 저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도 전에는 뭐 Lord, Lord, Señor, Señor 그랬는데 요즘은 다 주여, 주여 하고 한국말로 기도해요. 그만큼 이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의 뜨거운 기도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정말 저분들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라틴 아메리카를 첫 단추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온라인 포럼이 아시아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북미로 퍼지게 되면서 5대양 6대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오프라인 열어주시면 오프라인으로 옛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온라인만 열어주시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하면서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다시 한번 종횡무진하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가족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제 교육부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 사실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는 몇 달 전부터 이미 성전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또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도 가정에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는 마지막 부서가 바로 엘리멘터리 스쿨, 그리고 프리스쿨, 그리고 그 이하의 그 어린 베이비들입니다. 사실 우리 414 윈도우 운동을 세계적으로 펼치는 교회로서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의 노고와 수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그때 교육부에서 우리 5학년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1년 2개월 만에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언니 형들이 먼저 나와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얼마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족한 문제들이 발견되면 또 하나씩 하나씩 다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동생들을 또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5학년짜리 밑에 또 동생들이 있으면 언니나 형 5학년짜리 나올 때 같이 나와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당에 나오게 될 것인데, PKC를 선두로 그 다음에 유치부도 나오고 유아부도 나오고 이제 영아부도 나오고 그 다음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신생아들도 이제 부모님 품에 안겨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절 설교는 어떻게 할수록 좋다? 잘하시네요. 그리고 간단할수록 좋아요. 부활을 뭐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도 보면 간단하게 세 마디로 끝냈더라고요. He is risen, He is risen.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는데 똑같이 반복하면 좀 밋밋하니까 그 다음에 한 단어만 더 붙였어요. 세 번째 할 때는 He is risen indeed. 뭐 그게 부활절 설교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간단하게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의 손을 잡아 끄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도 넘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다. 한 번도 넘어져 본 적도 없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 중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 번 넘어지면 네 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날까요? 여덟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는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시편 37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붙들어주시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나도 모르게 남도 모르게 낙심하여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서 1년 가까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예배의 중심이 무너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부활 신앙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한 절대 감사, 절대 찬송, 절대 신앙으로 일어날 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한 걸음 앞서 가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금요일은 지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딪히는 상황이 It's Friday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Sunday is coming. 부활의 시간이 다가온단다. 지금은 그저 금요일 뿐이란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Sunday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3일만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이때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송,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원수가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원수가 나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황급히 갈릴리로 달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저들은 낙심하고 있었고, 저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 찾아가셔서 샬롬,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기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떨리는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이제 봄이 왔으니 일어나자꾸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손을 잡고 가듯이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낙심은 금요일로 충만합니다. 이제 썬데이가 오고 있습니다. 썬데이가 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큰 소리로 주여,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제가 꼭 잡고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으로 주여 일어나라. 주여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과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주여 평강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갈 지어다. 근심도 사라질 지어다. 모든 낙심과 불안은 떠나갈 지어다. 날마다 우리는 금요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Sunday is coming.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남은 생에 day by day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오늘 주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부활의 감사 예물.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하며 주 앞에 드리는 예물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각양 아름다운 봉사의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축복을 위하여 뜻있게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녹수로 못쓰게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달아서 못쓰게 되기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약속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고 온 조국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414 윈도우의 깃발 아래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잠깐 짧은 순서 하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숙 전도사님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고 의료팀을 위해서 또 최근까지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 가운데 중환자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교회에 사랑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서부에 있는 아드님이 이제 부모님을 좀 모시고 함께 살기를 간청을 해서 이제 서부로 이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네 분에게 잠깐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네 분 잠깐 올라오실까요? 네. 제 목소리가 갑자기 부흥사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이경숙 전도사님, 이쪽으로 좀 오시죠. 귀하께서는 2007년 프라미스 교회 가족이 되신 이후에 그 해부터 13년간 중환자 케어와 8년간의 장례 사역을 시종일관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교회의 핵심인 414 윈도우 사역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셨기에 그간의 모든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에 원로 목사 김남수, 담임 목사 허연행 외 교우 일동. 고 목사님께서 꽃다발을 전해주시겠습니다. 5분만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마이크가 좀 있나요? 잠깐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까? 우리 씩씩하신 전도사님이시라 또 잠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마이크로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2000년도 8월 마지막 주일에 프라미스 교회 와서 7년 후에 김남수 목사님께서 신방도 하고 좀 해오라고 했어서 그래갖고 봉사하다가 이제 그동안에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장례식에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이렇게 일례로 5월 1일부로 거기에 방금으로 가게 됐는데 일일이 가서 손은 못 잡아도 오늘 여기 강대상에서 여러분께 사랑과 은혜와 이 유명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허 목사님한테 5분간 시간을 얻어서 제가 그동안에 목회 20년을 하고 프라미스 교회 20년 8개월 동안 주님 안에서 이렇게 봉사는 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것 저는 믿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거 있고 잘못하시면 용서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오늘 허 목사님을 말씀 전해진 것처럼 바위 틈에 구하는 나의 비둘기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교회 나올 때도 예수님 오늘은 주님 얼굴을 뵈러 왔습니다 오늘도 내 목소리 주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앞에 목소리를 드리고 얼굴을 보이고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찬송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80년도 4월 26일날 우리 결혼한 날인데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다 치우고 돌아오는데 우리 집 제가 사는 동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집이 불 났나 하고 구경 좀 해보자 그랬더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이야 막 그냥 우리 시어머니 나는 간장이 끼어지고 된장이 쏟아지고 고추장이 쏟아지고 그래갖고 그냥 그 맛있는 된장 고추장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제가 찬송을 했어요 무슨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사오리라 험한 길을 걸어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주시고 미국에 사는 46년 동안 많은 교통사고 나고 그렇게 해도 한 번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차가 부서지고 망가져도 아 이번에는 보험에 있어서 또 돈 나오면 또 헌금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기뻐하고 하여튼 교통사고 날 때마다 감사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도 살려주셨고 우렁간데도 고쳐주셨고 그러면서 하여튼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맨날 예수만 찾아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늘 구원해 주셨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딸이 엄마 나는 우리 집 식구들이 너무 동생도 많고 해가지고 나도 이제 대학교는 집을 나가서 살고 싶어 그래 나가봐 그래서 지가 집을 나가가지고 어제 집을 정리하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서 우리 둘이가 울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였느냐 한국말로 배워갖고 얘가 이렇게 한국말로 편지를 썼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제가 편지를 미리 안 해서 미안해요. 공부는 잘하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도 이 편지 서면에도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눈물이 흘러요. 보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기서 공부하면서 친구랑 사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요셉 마리아 요한이만 생각이 나요. 우리 식구 최고 하나님의 열심히 봉사하는 아빠 엄마 교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못 도와드려서 정말로 미안해요. 제가 아빠 위해서 정말로 해피한 사람들에게 기도드립니다. 아빠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빠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시작한다고 말하시니 아무튼 보기는 딸이 없을 거예요. 아니 마리아도 복만치요. 아빠 이번에는 우리 생각 교인 생각 돈 생각하지 말고 아빠 위에 하나님의 위에만 생각하고 나가세요. 이 세상에서는 다 어려워요. 저는 아빠 엄마랑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돈 문제없게 할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엄마 아빠 없이 살아보니 마음이 서운해요. 어떨 때는 다 놔두고 다시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 열심히 정말로 해서 아빠랑 엄마가 다시는 돈 걱정 안 하게 할 거예요.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is watching over me for you. Really miss you. 그래서 딸이 이 편지를 이 편지만 다른 것도 있지만은 세상에는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데 우리 집은 거꾸로 돼가지고 자식이 엄마 아빠 걱정하면서 돈 걱정하지 마세요. 20년 프라미스 교회 와가지고 우리 딸 노처녀 노처녀 둘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목사님 남미 중미 중국 온 데 가는데 다 돈 대주고 물주로 그렇게 대해주셔서 할렐루야. 내가 우리 엄마는 예수에 미쳐서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님께 똑바로 미치면은 주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 안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도 얼음 있을 거 자식 때문에 걱정한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면은 우리 딸이 이렇게 지동생들 가르치고 우리 아들 이라크 가가지고 두 분이나 전등제 가서 갈 때 엄마 울지 마세요. 저는 이라크 가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그 이라크에 가는 군인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옛날 6.25 때 우리 미국의 군인들이 얼마나 그 젊은 청년들이 6.25 때 와서 죽었나요? 나는 이라크 가서 죽어도 괜찮으니까 동물이.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는요 돈 걱정 안 하도록 그래갖고 하여튼 그래서 지난달 1월 25일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엄마 아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월요일 아침에 새벽 3시에 우리 아들이 깨워서 엄마 기도해 주세요 가서 기도를 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엄마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방언기도만 해주세요. 그전에는 방언기도 하면 시끄럽다고 막 샤라브라고 막 온 것만 다 했는데 그분은 방언기도 해달라 해가 막 가꾸라고 방언기도 하는데 지가 막 다 알아듣는 것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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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게 지와 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갖고 아침에 볼보 돌아오는데 이미 심장마비가 와서 눈은 감았고 팔다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는 그랬지만 우리 요한 요셉이는 제가 그전에도 물었어요. 야 네 응? 엄마나 니는 얼마든지 갈 텐데 니는 그래 그래 천국 갈 준비 됐나? 그런 거라고 묻느냐고 나는 예수님 묻는다고. 그러면서 지가요 죽기 전에 지방에다가 그 분해서 그 입어놓은 옷 딱 걸어놓고 엄마 내가 먼저 가면 저 옷 입혀달라고 그래 그 옷 입혀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는 45살에 그동안에 가장 많은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고 교회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울고 항상 울 때마다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셔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이애미 교회 개척할 때도 어떤 경찰서 부인인데 유산을 7분에 8분이 돼서 사모님 자식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들이 미국 사람이 군 경찰이고 이 사람 예수님께 위해서는 주님 임상교도 하시고 해상교도 하신 하나님 임신하게 해주세요 하고 나를 자꾸만 애기 잘 뵈게 하신 하나님 이자매도 뵈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날 주님과 애기를 뵀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애를 둘을 놓게 해주세요. 그것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붙잡히는 자매도 데리고 와서 세 사람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두 사람 다 엄마하고 딸하고 죽겠다 한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 주시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을 들고 가든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부부를 살려주시고 이 미국 사람한테 전도되기 위해서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엄마도 살고 아도 살고 할렐루야 그 배석들이가 시집가서 애도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그 감정뿐만 아니라 허그마는 간제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아마 지금 많지만은 우리 남편하고 저 49년이 됐는데 조금만 기분만 나쁘면 내하고 이혼하자 그래요. 그럼 나는 이혼하자 관계는 절대로 이혼 안 한대 안 한대 하고 그래 버텨온 게 49년을 버텨왔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버티세요. 요즘은 그 대시 없으면 못 살아와 어떻게 해. 너무 걱정한다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 책을 한 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탱크 전도사님이신데 네. 살아있는 아드님이 같이 살자고 캘리포니아로 이제 초청을 했고 그러나 몸은 거기 가셔도 마음은 항상 뉴욕에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 45세로 주님 품에 간 큰아들이 파일론에 묻혀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 뉴욕을 또 그리워하시고 또 거기에 가서도 열심히 탱크처럼 또 인생의 후반전과 연장전 잘 살아가시도록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1분만 또 달라고 그러시네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또 이 교회에 택하신 것 자체도 큰 복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에클레시아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또 주님을 위해 살게 포포틴 사역에 동참하게 하죠.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걸 잘 아시고 날마다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그래요. 내려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고 라비에서 인사 나누시고 우리 전도사님의 그 큰 빈자리는 우리 김수잔 권사님이 이어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분도 못지않은 탱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례 사역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장종숙 목사님과 또 우리 중환자들을 케어하시는 이 사역이 서로 앞으로도 계속 조화를 이루면서 또 우리 윤영숙 전도사님은 우리 권사회 어르신들을 또 잘 살피면서 이렇게 이 삼겹줄로 어른 사역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죠? 네. 오늘 나가면서 뭐 있습니까? 네. 뭐 있나요? 예. 예. 혹시 저 식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늘 들르시는 그곳에서 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해피 이스터.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고. 참 좋아하셨네 모든 나라
Yes.